아니, 동생분은 열심히 맨날 일하는데, 형은 열심히 하셔. 근데 운동하는 시간이 눈에 많이 보이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어, 그게 오해 같아. 아니, 형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그건 오해. 어, 배짱이 갖고.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눈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아, 그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또 초보자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드라이버 언제 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버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님. 칠 때 좀 경쾌하고 좀 칠 때 짜릿하니까 아마추어들 드라이버 좀 많이 매진을 하셔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프로님도 그러시나요? 저도 드라이버 치는 거 좋아해요. 드라이버 치기까지 네네. 뭘 잘 쳐야 됩니까? 아무래도 밑에 클럽부터 차근차근 올라야 되니까 뭐 고루고루 다 잘해야 되지 않을까? 클럽을 고루고루? 네네. 근데 또 제가 희한한 거를 경험했어요. 네. 제 레슨생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 중에 회원권 있는 분이 있어서 네. 저한테 이제 아 선생님, 저 선생님 같이 우리 다들 골프 치니까 선생님 저희 워크샵 한번 가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죠. 그러더라고요. 4박 5일로. 골프 하나도 못 치는데. 그때 이제 하나도 못 치는데, 가서 쳤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폼들이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그쵸. 다, 뭐 이상해. 막,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내가 배웠던 거랑은. 사람은 다르죠. 완전 다른 사람들인데? 맞아요. 왜 이렇게 잘 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부닥치면서 이제 배운 거죠. 연습장에서 말 그대로 스윙을 가다듬는 네. 거고 현장 가서 이제 실전으로 배우는 거니까 실전.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아니 나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3개월도 안 됐어. 네. 나 이렇게 치자고 배웠는데? 왜 내 레슨생들은 내가 배운 게 아닌데도 저렇게 잘 치지? 폼이 너무 웃긴데도 맞아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특히 그 쇼게임. 와, 그거를 봤는데 예술이더라고요. 쇼게임은 진짜 감각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쇼게임. 쇼게임. 그런 말장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뭐 쇼게임을 지배하는 자가 뭐 골프를 지배한다. 쇼게임은 돈이다. 맞아요. 퍼팅이 돈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장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어찌 보면은 2020년도부터인가? 보니까 저도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그런 걸 깨는 시대가 왔잖아요. 드라이버가 돈이다. 디셈버. 예를 들면 네. 로리 맥클로이 뭐 등등 장타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저 초보자들이 다 드라이버에 더욱더 드라이버 매진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도 회복돼가지고. 그리고 뭐 그냥 딴 얘기인데 신장 차이가 외국 선수들은 진짜 외국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체를 맞추는 건가요? 아무도 키가 진짜 크신 분들은 맞춤 클럽이 들어가지 않을까. 같은 아이언의 길이라도 신장이 길이니까 이제 팔 길이도 다를 거고 당연히 좀 맞춤을 클럽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m 정도 되는 사람들 그 무조건 있죠. 무조건 맞춰야 되나요? 그럼 샌들을 같은 샌들 잡더라도 완전히 다를 테니까 맞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그래도 1980년도 때 대한민국 농구의 또 국가대표였던 한기범 씨. 한기범 씨가 영자 피트니스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기범 씨의 와이프인 안미애 누님께서 네, 지금 네. 영자 피트니스를 다니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조만간에 그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 키에 그러면은 한 5번 아이언도 그 사람한테는 외칠 거 아니에요? 5번 아이언이면 그래도 9번 아이언 되지 않을까? 외치 정도 아이도. 5번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골프라는 게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엄청 대중화됐죠. 어린 분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하실 거 없이 정말 많이들 즐기고 있어서 대중화되면 뭐든지 다들 금방 접하시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프로님한테 궁금한 게 네. 옛날 때 골프 문화랑 지금 현재 골프 문화랑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다 겪으셨잖아요. 지금 겪으시고. 겪고 있고, 겪어왔고,
많이 달라졌죠. 우선 처음에는 이 골프라는 운동이 대중적이지 않았고, 저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고급 스포츠로 이제 조금 소위 좀 돈이 있어야만 치는 운동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많이 이제 문턱도 낮아졌고, 스크린이라는 좋은 이런 게임 장비도 나오고, 현재 라운딩까지 못 가고 실내에서 바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라운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퍼블릭 클럽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대중적이게 좀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드린 게 지금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옛날에는 진짜 어르신 될 때는 회원제였기 때문에 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다 한마디로 억대로 박은 다음에 돈 해놓은 다음에 이제 쳐야 되고,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팀을 짜고 또 미팅 해주는 분이 따로 계시고. 맞아요. 정말 힘들게 치셨는데 현재는 이제 언젠가부터 스크린이 생기고. 맞아요. 그럼으로써 좀 더 대중화가 되면서 좀 편해졌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돈 없어도 칠 수 있다. 뭐 그런 돈이 없다기보다는 좀 쉬어졌다, 이문이. 그때 돈 많이 들었겠어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치, 그때 어린 나이에서 제가 돈의 개념은 그때 전혀 없어서 그냥 부모님 시켜주셔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아들 셋인데 네. 둘이 골프 가셨어요. 네네. 네. 그렇죠. 아, 힘드셨던 거. 그래도 부모님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프로님, 그 해외 이제 PJ 프로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방송에서. 네네. 대중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네. 근데 그들을 보면. 네. 예전에는 벤호건 막 이런 시절에는 헬스를 안 했잖아요. 네네. 헬스를 하지 마라. 그런 트레이닝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네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골프 프로분들이 이전 스윙보다 트레이닝의 연습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적응시키고 같이 하고 있죠. 그게 제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프로시니까 경험자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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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헬스라는 또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유연성이 모자라면 그 유연성을 보완하실 수가 있고, 근력이 모자라면 근력을 보완하면서 비거리라던가 어떤 스윙에 대한 아크라던가 정말 많은 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이 운동이라는 게, 트레이닝이라는 게 골프에 접목시키는 도움이 되시기에, 요즘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잖아요. 뭐 이제 스윙 영상을 찍을 때도 궤적 같은 경우도 정말 AI가 하듯이 궤적을 전부 다 그려서 그걸 분석을 해서 찍듯이, 그런 하나하나 모든 게 이제 운동이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요가가 될 수가 있고, 기구 필라테스가 있고, 헬스가 돼서 근력이 정말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골프 선수들이 따로 이제 PT를 혹시 받나요? 어린 주니어 선수들은 정말 많이 받죠. 받으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근력 이런 것, 좀 유연성 같은 것도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어린 이제 주니어 선수들도 또는 이제 선수하시는 투어 뛰시는 선수들도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혹시 프로님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일이 바빠서 PT는 받을 시간이 없네요. 받을 시간이 없네요. 그럼 오늘 한번 PT를 받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죠. 하면 좋죠. 하면은 좋다. 네네. 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주니어들도 네. 이제 피트니스 이제 PT를 받고 그럼요. 다 같이 접목시켜서 하고 네. 있다. 현 시점에는. 그러면은 뭐 프로님이 골프에 예를 들면 좋은 운동이라는 게 있을까요? 골프 칠 때 필요한 운동. 저도 뭐 전문적으로 이제 골프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헬스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네. 혼자 이렇게 해보면 느낀 게 어떤 등 운동이라던가 좀 하체, 뭐 햄스트링, 요쪽 운동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운동들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근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뭐, 데드리프트라던가 네. 스쿼트 같은 온 전신 운동 같은 게 골프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네. 그다음에 스쿼트. 그쵸. 그런 다음에 그 두 가지랑 랩풀다운이라던가 등 운동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데드리프트, 스쿼트, 네. 랩풀다운. 네네.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네. 하셔도 골프 치는데 도움이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네. 저는.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선수분들이나 뭐 힘없는 여성분들은 뭐 사람 몸마다 다를 테니까 그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남성분들한테는 큰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여성분들은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여성분은 그래도 근력이 대체적으로 좀 모자르니까 전체적인 근력을 좀 향상시키는 운동이 좋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네. 전신 운동이 제일 좋겠죠. 전신 운동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골프를 더 잘 치기 위한 네. PT
PT 수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저희는 좀 이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